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간밤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변동성도 꽤 컸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업종과 종목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은 전기차 업종입니다. 간밤 증시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을 키웠던 업종이 바로 전기차 업종이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장중한 때는 930달러 선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금세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1%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리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한 때는 5% 넘는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1%대까지 낙폭을 좀 줄여나갔고요. 1%의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전기차 업종들 저점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중에서 이 중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대로 낙폭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 상황이었는데요. 니오의 경우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런스는 이번 주에 니오데이가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금세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베런스는 연준이 앞으로 지금에 비해서는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내놓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전기차 업종은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될 때에는 수익성이 좋으면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기업을 매수해야 한다라는 이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부킹닷컴의 이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는데요. 이 JP 모건 측에서는 2022년 전 세계 이 여행업이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나 부킹닷컴의 경우에는 중립에서 무려 비중 확대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앞으로 이 목표 주가가 2,690달러 선까지 제시가 됐고요. 이 지금 종가에 비해서 27%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 간밤 증시에서는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릴리인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무려 9%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1년의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라이릴리 측에서는 2021년의 매출 가이던스를 283억 달러까지 높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2년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높여 잡았는데요. 최대 8.65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당뇨병과 유방암 치료제 등의 판매량이 매출을 견인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간밤 증시에서는 27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입니다. 로블록스인데요. 활성 사용자 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11월 1일 활성 사용자 수는 4,940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시장에서 예상을 한 것은 5,050만 명이었습니다.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 이에 대해서 로블록스 측에서는 최근에 서버 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중단 현상을 겪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가 측에서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면서 여전히 목표 주가는 92달러다라고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증시에서는 무려 주가가 8%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인데요. 우버가 중국의 디디 출싱의 지분을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버의 CEO는 직접 나와서 중국은 투명성이 부족을 해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대신에 디디 출싱의 이 지분을 가져간 바 있는데요. 현재 우버 측에서는 지분의 약 12%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우버의 경우에는 2%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과 업종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뉴욕 증시 간밤에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악재가 소멸했고 이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나스닥과 그럼 S&P 500 같은 경우 갭을 메꾸면서 급등을 했고 지수는 일단 쌍봉을 만든 후에 다시금 하락을 하다가 바닥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현재 FOMC 결과가 나오면서 리스크 온 센티가 발동을 했기 때문에 금 가격은 하락을 했고 EIA의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가가 약간은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그 통화량 발표에 따라서 봤을 때 대출이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38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에 특히 주식 투자 자금이 현금화되었다. 즉 주식 시장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온 것 때문에 증시가 앞으로도 좀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로이터 같은 경우는 연준이 점도 표상으로 2022년 3회에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발표했고 오늘 FOMC에서 나온 그 프로젝션을 봤을 때도 역시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의도가 확실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이달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지만은 한국은행은 내년도에 추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다시금 상반기에 증시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연준이 특히 채권의 매입 속도를 두 배로 감소시켜서 3월까지 테이퍼링을 종료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로 인해서 증시의 상승 가능성은 높아졌지만은 이로 인해서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안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FOMC의 그 스테이트먼트, 그 성명서에서 나왔던 코로나의 영향력에 관련된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바이오 부문에서는 더욱더 상승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에서 현재 연말 랠리를 위한 약세가 해소된 것은 상당히 다행한 일이지만 당분간은 이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역시 연말을 앞두고 순환매 장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약바이오와 그다음에 금융주, 그다음에 보험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횡보세로 이루면서 이 가는 것들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